떨림도 확실히 다르긴 한데. 진동이 확실히 없어졌는데? 확실히 다른데? 이 차는 토보 차기 때문에 렉이 있었어. 뒤에서 땡기는 그렇죠. 느낌 네. 그게 있었는데 네. 맞죠 차가 이래야지. 괜찮아. 네. 너무 잘 나가는데. 처음 멈췄다가 출발할 때 왜 한번 웅 밟았다가 발 떼냐고 말을 했잖아. 그게 이게 반응이 안 오니까 자기가 그렇지. 그만큼 깊게 밟아가지고 그렇지. 나중에 네. 웅 가니까 그때 발을 떼버리는 그런 게 있었거든. 근데 확실히 밟으면 느낌이 딱 오니까 그렇죠. 반응이 오니까 그죠? 계속 분장하시고 전에는 여기서 저기서부터 떼면은 못 갔는데요. 못 가죠. 뭘 바꾼 거야? 사장님 기술? 훨씬 좋아졌어. 조용해졌어. 장난 아니다. 시동 끄시고 번데기 열어주세요. 아 엔진 소리 너무 시끄러워. 이 큐비트 제품은요 저희들이 사실 많이 공개를 못했습니다. 성능이나 어떤 작용에 의해서 성능이 나온다 이런 말씀을 많이 못 드렸는데 사실은 굉장한 영업비밀이 들어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리지 못하는 거고요. 저 궁금하시면 전화 문의 주시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. 소음이 좀 심하죠? 네. 진짜 지하주차장 시동 걸면은 지하철 시동 걸면은 진짜 디젤차 시동 걸어가면 엄청 시끄러워가지고. 아니 나 들어올 때 방금 들어올 때도 엄청 시끄럽더라고. 디젤차인 줄 알았어요. 디젤차. 아, 진짜 이게 디젤차처럼 시끄럽다고 사람들이 말이 많아. 지금 삽입하는 흡기는 바람을 강하고 빠르게 흡입을 도와주는 거고요. 공기량이 많게 해주는 방식입니다. 공기량이 많아지면 산소량도 많아지고요. 산소량이 많아지면 용수에도 도움이 될 거고요. 제 맞죠? 그대로 빼보세요. 다시 같이 시승해 보시기. 챙겨왔어. 아, 그냥 우선 나도 어차피 다시 그럼 네. 나도 뒤에 타. 와 떨림도 확실히 다르긴 한데. 진동이 다 사라집니다. 이런 진동들. 이게 차체에서 나는 진동이 있고 엔진 안정화 때문에 나는 진동이 있어. 소음 진동이 있어요. 네. 엔진에서 나는 소음 진동을 잡히는데 차체가 이상해서 있는 소음 못 잡아요. 그런 것까지 할 수가 없어. 어떻게 진동이 확실히 없어졌는데. 여기 높아요? 이쪽으로 내려서 이쪽으로. 아, 가는 거야? 이제 운행해야죠. 테스트를 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빼고 빼시고 마음에 들면 결제를 하시고 스타트 또 우회전하시고 그럼 많이 적어져 버려요. 바뀐가? 아니에요. 그게 바뀐 거예요. 확실히 다른데? 실어 걸렸으면 발을 떼시고. 이 차는 토보 차기 때문에 렉이 있어서 걸려 안 나가. 맞아요. 네. 그거 딱 막 뒤에서 땡기는 그렇죠. 느낌 네. 그게 있었는데. 네. 지금 계속 밀고잖아요. 맞죠. 차가 이래야지. 이렇게 바뀝니다. 항상 그런 생각들을 했거든요. 뭐 뒤에서 땡기니까 이게 탄력을 받아서 가야 이게 연비도 좋아질 텐데 그럼요. 크루즈 모드를 해놔도 이게 내려막길에서도 얘가 엑셀을 밟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막 연비 맞아요. 이렇게 예. 보면은 토보차들은 약간 저속 구간에서는 무조건 렉이 있어요. 그래서 잡아요 차를. 그리고 토보차들은 그 엑셀 단차가 늦어요. 엑셀 반응이
차도 자기야. 어. 그렇지 않아? 내 차도 조금 그 터보 차량이어가지고 그런 기업 변속할 때 그런 거 그래 느려요. 실어 걸리면 바로 떼세요. 괜찮아. 어. 네. 이게 다 연비 운전이에요. 맞아. 지금 발 떼고 있는데 쭉 가잖아. 예전에 처음에 발 떼고 있으면 막 너무 그렇지. 줄어가지고 여기까지 밟고 와야 돼. 엑셀을 조금씩 밟아줘야 돼. 저 뒤에서 돌아봤지. 응, 그지. 그렇죠. 이따가 또 전용돌에서 밟아보시면 또 달라요. 이런 경차들은 이제 힘이 딸리기 때문에 사실 에어컨 틀고 언덕길 올라갈 때 약간 힘들거든요. 이렇게 스타트 때도 지그시 밟아주는 게 좋습니다. 확 밟지 않으시고 우회전 하시고요. 여기서 엑셀을 떼면 땡겨요. 네, 원래 맞아요, 맞아요. 네, 근데 떼도 안 땡길 거예요. 그러니까 승차감도 훨씬 네. 좋아지고. 그렇죠. 그러니까 항상 뭐 뭔가 답답한 느낌이 딱 들었거든요. 엑셀 딱 떼면 네. 뭐 이 다음 신호에서 좌회전 받으시는데. 뭐든지 오르막 테스트 해보면 다 나옵니다. 자기 운전 감 다시 잡아야겠네요. 그렇죠. 어? 엑셀 떼고 이런 거 감 다시 잡아야겠는데? 아, 지금도 뭐 감이라고 없어. 여기야 여성분들이 그냥 타고 다니셔. 호감 테스트 좌회전. 좌회전. 근데 그래도 느껴질 거예요. 체감이 될 겁니다. 이게 떼고 계속 밀고 가니까. 나 운전한 지 며칠 됐다고. 네, 이제 오르막 한번 올라 보시고. 여기는 굉장한 고압병을 써야지 올라갑니다, 경차들은. 소리 우왕 더 놀란 것 같아? 어, 그지. 우왕이니까. 그러니까 내가 더 밟으면은 나겠지만. 적당히 밟은 상태로도 쭉 올라가. 그렇죠. 그만큼 힘 밟을 필요가 없어요. 이쪽으로 타세요. 힘 붙는 게 차이가 많이 나죠? 그러네. 네. 뭔가 소음이 조금 준 것 같아요. 훨씬 줄었는데? 잘 하시네요. 우선 핸들 이 막 덜덜덜 떨리던 느낌이 있었는데 오는 길에 네. 그게 확실히 확 줄었네. 더 좋아질 거예요. 그 사람 장기 이식을 받으면 적응 기간이 필요하잖아요. 네. 이 차도 이제 어떻게 보면 장기 이식을 받은 거예요.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. 네. 근데 바로 나오는 성능은 이렇게 나와요. 시간이 지나면 더 나아지죠. 얼마 전에는 6개월 타신 분이 전화 왔어요. 갈수록 너무 좋아진다고. 매번 탈 때마다 새로운 느낌이 든대요. 근데 교체는 안 해줘도 되나요? 아, 이건 폐차하실 때까지. 스포츠 모드로 해놓고 그래서 네. 얘가 항상 속도가 크루즈로 해놓으면
중간에 떨어져가지고 오른쪽으로 빠지시네. RPM이 확 올라가니까 발대버렸어. 발대버렸어. 여기 오르막 속도 떨어지는가 봐보세요. 안 떨어져. 계속 차가 와버리잖아. 가야지 않았어요. 네, 이렇게 탄력만 받아버리면 어마어마하게 급하다네요. 그러니까. 또 자야지 않았어요. 근데 속도가 이렇게 냈는데도 소리가 많이 안 나요. 이게 그 속도를 많이 내기 위해서 RPM을 아니 엑셀을 깊게 밟잖아요. 그러면 엔진에서 우 소리가 난다고. 그게 공명음이 그게 많이 사라져요. 이게 속도 붙는 데 굉장히 중요하거든. 사실. 네. 엑셀을 밟아서 치고 나가야 되는데 반응 속도가 늦게 나오니까 초월하기 힘든 거예요. 맞아요. 네. 근데 밟아주면 바로 반응이 오니까 초월도 굉장히 손쉽죠. 반응이 또 바로와? 엑셀 밟으면? 그럼요. 그러니까, 그러니까 뭐 얘가 밟으면은 좀 밟은 다음에 한 0.5초? 한 1초 정도 뒤에 얘가 내가 차가 나가는 느낌? 뭐 요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훨씬 좋아졌는데. 그런데 오히려 반응이 좋으면 운전이 더 편해져요. 왜냐면 길 막혔을 때도 앞차 따라가려면 S를 깊게 밟아야 돼요. 근데 그렇게 안 밟아도 따라가요. 그래서 훨씬 더 편해져요. 금방 적응돼요. 아무것도 안 해요. 한 번만 더 가서 오른쪽 빠지세요. 예, 한 번만 더 가세요. 일로요? 예. 아니, 더 가세요. 하나 더 가세요. 내가 자기한테 처음 멈췄다가 출발할 때 왜 한 번 웅 밟았다가 발 떼냐고 말을 했잖아. 그게 이게 반응이 안 오니까 자기가 그렇지. 그만큼 깊게 밟아가지고 그렇죠. 컨트롤 하는 거지. 나중에 네. 웅 가니까 그때 발을 떼버리는 그런 게 있었거든. 밟으면 느낌이 딱 오니까 그렇죠. 반응이 오니까 오른쪽으로 빠지시면 되고요. 오른쪽으로 네, 빠지시고 여기서도 엑셀 떼버리세요. 네, 떼버리셨으면 여기서는 속도가 바로 떨어져야 돼. 그리고 터보차들이 렉 현상 때문에 내리막에 속도가 막 붙질 않아요. 근데 속도 한번 봐보세요. 붙어버릴 거예요. 엑셀 떼고 그냥 가보세요. 방금 너무 빠른 거 같아요. 네, 브레이크 잡아 잘하셨어요. 그래도 한번 봐보세요. 속도 붙을 거고 그죠? 계속 붙죠, 속도가. 예. 탄력이 한번 죽었어도 속도가 더 붙습니다, 가서 또. 맞아요, 맞아요. 우회전 하시고요. 중요한 뭐냐면 우회전 하시면 오르막입니다. 그럼 여기서 한번 멈췄다 가거든요. 그때 힘 받아야 돼요. 오르막에서. 그렇죠. 여기서 이제 힘을 받아야 돼요. 원래는 못 받아요. 절대 안 돼. 지금 에어컨 편소리 밖에 안 나. 이거 뭐라고 해? 응? 뭐 뭘 바꾼 거야? 사장님 기술?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기술? 뭐 하러 갔냐고, 여행 갔냐고 그래서 차 뭐 하러 왔다고 했는데 뭘 했는지를 차에 장기 이식하러 왔다고 하는데 좀 말씀이네요. 새로운 장기를 지금 이식 받았습니다 지금. 그래서 더 안전히 건강해지고 더 활력이 더 되찾고 그래요 지금. 그러니까 진짜 훨씬 좋아졌어. 조용해졌어. 근데 이게 가다가 성능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. 계속 갑니다. 더 좋아지면서. 이게 항상 멈춰 있으면 시트에 아니 등에서 오는 그 진동 같은 게 있었는데.
신호에서 좌회전 좀 받으시고요. 네. 버스 엔진 소리가 시끄럽죠? 많이들 하러 오죠? 네, 많이 오시죠.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오겠나? 그럼요. 뭐 우리 강원도에서도 오시고요. 뭐 부산, 서울 뭐 어마어마하게 오시죠. 전국에 장착점 다 있어요, 제가. 그래도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. 맞아요. 전주에도 있었는데 그래도 본사에서 하는 게 그래도 계속 오시는 거예요. 어제 익산에서도 오셨어요. 아, 뭔가 자기차 느낌이 있어. 그지 뭔가 조용해졌지. 차가 업그레이드 됐어요 지금. CC 높은 걸로. 지금 엑셀 안 밟고 쭉 지금 온 거거든. 오, 탈뿐 높아. 이거 생각 그냥 느끼다가 그냥 막 지나버려. 아니, 이거 교차로 했는데 이어먹거든. 교차로 했는데 그냥 느끼다가 쑥 지나갔어. 근데 또 차가 또 탄력을 붙어가지고 속도가 더 붙어버렸어. 엄청 부드러워져요. 엑셀이 안목 필요도 없어져요. 고속도 운전해서 뒤에서 다 느끼시네 그래도. 바로 저 방금 이때 엑셀 반응 바로 받아야 되고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예, 제가 고맙죠.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이쪽으로 여기 높아요. 이렇게 올라서.